같이 듣게 해볼까요? 공지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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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햄튜브! 제가 드디어 우리 햄튜브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박수! 짝짝짝! 야! 화장이 너무나 이쁘신데 누가 해준 건가요? 누가 해준 걸까요? 햄튜브님께서 직접 제 얼굴을 손수 만지작 만지작 해주시면서 이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잘 됐죠. 제가 공지님 화장한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가면 영상이 있습니다. 공지님이 이제 저를 개박살 해주실 차례죠.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햄튜브님의 얼굴을 사실 계기가 그래요. 제가 햄튜브님 영상을 보러 갔다가 네. 스스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직접 이렇게 네. 어떻게 해보는 게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매시게 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햄튜브님을 최고의 여신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실색스입니다. 고고! 이것은 더샘이었나? 맞아요? 스틱 컨실러랑 팁 컨실러 같이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익숙하네요. 화장이 너무 예쁘세요. 네, 정말 누구눈씨지. 네, 사용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시면 제가 이 되게 얼굴이 잘 빨개지시나봐요. 네. 이 코 주변이랑 내가 이랬어야 된다. 이 벌거 축축한 부분들과 네. 코 주변 그리고 블랙헤드. 이마에 이각대에서 보는 우리 햄튜브님 굉장히 색다른 행동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 정말리는 배려뿐이군요. 네. 저는 올인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야? 시간 단축을 위해 한꺼번에 파데까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세요? 저요? 응. 집에만 있어서 밖에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벌써 마음에 드네요. 겨드랑이 땀나. 저도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스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버리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가져온 자주 쓰면은 정말 6개월 동안 쓰고 그랬는데 오늘 그걸로 팡팡 킴 카다시안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데스네 역시 두들겨서 해줍니다. 특히 딱 빨간색 잡티가 있는 부분에는 문지르시면은 느껴지죠. 그렇군요. 다른 분들 얼굴 이렇게 화장해준 적 있습니까? 아니요. 100%. 네, 걱정이 밀려오네. 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인생 살아보는 거죠. 제가 뭐 머리 이렇게 전공시키면 나쁘지거나 이런 건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네. 네. 오늘 입술 되게 예쁘네요. 이게 지금 입 꽉감을 느꼈습니다. 컨투어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대가 높아 보이는 걸 좋아하시겠죠? 아무래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가장 튀어나올 만한 부분도 이게 뭐지? 이게 몰라요. 이게 원래 있는 제 얼굴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이게 얼굴 뭐지? 그 다음 얼굴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이미 입체적이시기도 하지만 여기 콧대를 살리기 위한 쉐딩을 줄게요. 움직이시면 안 되겠죠? 투턱 만들어주면 안 돼요? 투턱이요? 투턱 좋아하세요? 네네. 제시카 자세요. 여기만 되게 꾹 눌러서 네, 아유 왜냐면 이미 하이라이터를 칠해놨기 때문에. 유아인 아 이거 어이가 없나 한번 해주세요. 머리 몰입해야 됩니다. 네, 네. 어이가 없나? 턱을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컨투어링을 줍니다. 턱이 소멸했군요. 턱이 없어. 하이라이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쉐딩을 풀게요. 우리 사촌 언니 코랑 되게 비슷하다. 언니다. 언니! 너 왜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영상을 올리니? 언니들 장난 아니던데? 걱정이 많단다. 나는 페루스타던데? 댓글 읽기 하러 가야 된단다. 붓으로 풀게요. 이빨 꽉 깨물고 계셔야 돼요. 재밌다. 이건 많이 풀어지면은 모양이 안 사니까.
톡톡톡이다. 아, 쉐딩이래. 섀도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롤댕 하나가? 맞다. 색보다 약간 쿨톤인 것 같으셔서 이런 회색 계열의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쿨톤, 웜톤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얼굴이 창백하면 쿨톤. 얼굴이 약간 누르딩딩 하면은 웜톤. 아, 웜톤? 응. 강력한 웜톤. 통통. 네, 잠깐. 네, 그렇게까지. 꿈에 나올 것 같아. 그 클로이 제너인가? 그분처럼 되는 거 같죠? 네? 리아, 네. 리아나 메이커. 어, 뭐. 네, 뭐 이대로 비행기 타셔도 됩니다. 아, 좋아 좋아. 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겠지. 근데 은은하게 기운포를. 무슨? 근데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인가요? 아니요. 제가 데일리를 하러 여기 왔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런 특별한 날에 이 녹색을 한번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우리 햄튜브님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저 막 실험 대상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 섀도우 버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쩜 이런 색이! 몹쓸색이라고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쓸색이 되어가는군요. 어, 좋아 좋아. 네, 적당히 이렇게 색을 섞으면 그래도 괜찮은 망가뇨 컬러네요. 눈에 감아주시지요? 아니, 감아주시지. 눈은 절대 뜨면 안 됩니다. 컨셉을 도대체 예측할 수 없거든요. 엔티브 채널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 자체. 한번 떠도 저를 보신 게 있어요? 사랑스럽다! 뭐, 외국인 같다! 약간 피치 색깔? 피치 색깔. 피치가 되기 위한 피치.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예!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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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언더에 세쿠시한 음영을 줘야겠어. 눈 달달한데 진짜. 언더에 약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거 없나요?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 다음은 이제 눈에다가 전체적인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또요? 네, 이 흑인 남자의 엉덩이를 제가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유튜버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눈을 감아! 요! 감아주세요! 끝부분만 살짝 길이감을 약간 연장해준다는 느낌? 아까 제가 메이크업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오! 그렇게! 생각보다 조금 만족스러워요. 조금. 애교살을 줄 겁니다. 아, 네, 믿습니다. 그럼요. 네. 머리가 점점 선발이 되는 느낌이지. 줄 예수. 내가 코리안 치즈를 벌하느라. 눈도 이쁘게 계시네요. 예, 조명. 얼굴 잘 안 보여요. 조명이 눈이. 정말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구나. 어쩐지. 지금 내 상태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화장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 제가 땀이 쩔었다고요. 처음 내리깔아 주세요. 나도 처음인가요? 우와! 와! 찝었어. 오, 나 좀 방법을 알았어. 안 아프죠? 안 찝어서 돼요. 검은 거, 검은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네. 지우기 쉬운 거 맞죠? 미안합니다. 눈을 봐봐요. 증날이지. 똑 부러지듯 아이라이너. 네. 세크시. 의도치 않게 가슴을 없는데? 봐주세요. 깜빡 잠들었네. 이제 마스카라를. 오늘 발라본 마스카라 중에 내가 정말 충격을 먹었어. 너무 후져서. 원래 모양이 이랬었거든요. 네. 우리 모양이 이렇게 살아있었어, 보여? 오랜만에 얘를 꺼냈어, 꺼냈는데. 이런. 어디 갔지? 와! 있잖아. 아까 완전 그거였는데. 찰떡파이가 생겼었는데. 근데 다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랑 써. 네? 이거 막 무게 갖다가 꺼냈다가 방금까지 주셨는데. 얼굴 앞에서 말해놓고. 피넛.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키스미를 다 꺼내놨는데.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속눈썹이 길어졌는지 안 길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티가 나? 약간 19세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네. 아우 좋아. 아우 말끔해.
아우 완벽해. 어 이렇게 섹시할 수가. 머리 좀 빗어봐. 무슨 미역주행이 마냥 말라가고 있냐. 없는 부분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눈썹 위치랑 별반 차이가 없게 해드립니다. 소울 아까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응. 예스. 소울을 뺏어야겠어요. 소울 튜브 끈지 튜브. 아 다음 튜브님 뭐 하시기냐고. 요렇게 눈썹이 좀 선명해짐을 느끼셨나요? 네! 네. 볼따찌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누드톤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섀도우가 굉장히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컨택지가 없으시네요. 맨날 하니까요. 네 향이 좋네요. 그죠? 좋네요. 꽁지 TV 튜브 보실까요? 어 뚜턱이 정말 확실하군요. 어 약간 나같이 됐는데? 약간 나같은데 느낌이? 정말 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됐어요. 36살입니다. 거울 보기지 보지. 거울 빨리 집에 써놓고 노래 준비를 해야겠구만. 자 거울 공개 시간. 야. 타란. 이런 네. 설리설리스러운 우리 설리가 어디 햄튜브 채널 색깔이 제가 아주 도드라져 보이네. 한 몇 년 N 년 전에 촬영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을 때 화장이 딱 이랬거든. 어두운 클럽에 가는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둘이 딱 있으니까 굉장히 색깔이 상반되어 보이네. 어 진짜 스웨그 마음에 드네요. 정말요? 네! 네 저도요. 그럼 다음 콜라보 주제는 뭔가요? 할까요? 뭐 할까요 우리?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댓글로 반응이 좋으면은 또 만나죠. 아 그럼 나쁘지 않네요. 그럼 누가 더 화장을 잘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 가까이 가서 확대로 확대샷으로 좀 볼까요? 네. 이거 날 좀 미안한 거. 투타기 생명이 도망가줘야 되겠다. 아 쉐딩이 아주 들어갔네요. 네, 아주 코가 오똑해졌네요. 네, 정말 마음에 하우스 오브 카드 클레어 프란시스. 네, 춤춰주세요.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이렇게 공지님이 저를 화장해줬는데 정말 마음에 똑 들고요. 이러 나 이제 세수 안 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쏙 드네요. 정말 햄튜브님다운 색깔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햄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햄튜브를 검색하세요. 네, 꾸덕.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햄튜브님께서 해주신 네, 제 메이크업입니다. 세상에. 카메라를 보니까 되게 다르게 생기셨네요. 실제로 보면 어떤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네. 내가 화장이 되게 잘 된 거구나. 네. 아 이게 정말 네. 가발 벗어봐. 가발 벗어보라고? 네. 일단 햄튜브님께서 저에게 직접 화사해주신 이 메이크업은 팝스러운 립을 이용한 이런 러프한 마무리를 이용해서 뭔가 빌런의 느낌을 더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회색 빛깔이 이제 언더에 있음으로써 조금 더 이제 어두운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습니다. 공지 TV 새로운 얼굴을 만나다. 잠깐만. 이거 사실 이게 접니다. 와 꽁지다. 와 돌아왔네요. 머리 감으셨어요 오늘? 생각이 한 거죠. 어젯밤? 아, 그럼 감은 거죠. 네. 어 근데 생각보다 머리 상태가 나쁘진 않네. 아 비 나쁘지. 네 이렇게 빌런과 채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네. 빌런과 햄튜브의 만남.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거죠?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콜라보를 해봤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시 만나지 말자. 안녕.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네요. 네, 그러게요. 닮질 않았는데 뭐가 닮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저는 햄티브였고요. 저는 꽁지였습니다. 햄티브 채널에서 만나요. 꽁지 채널에서 만나요. 햄티브 꽁지입니다. 꽁지였습니다. 꽁지였습니다. 즐거운 재밌으세요! 네!